네, 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혜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숭례여자 고등학교 정재원입니다. 네, 2017학년도 대입 수시 전형 원서 접수일이 이제 3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는 9월 12일부터 21일까지 이제 원서 접수 일정이 시작이 되는데요.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대입 합격의 향방이 이제 결정이 될 텐데요. 꼭 중요한 시기에 만큼 최선의 전략을 짜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남은 3개월, 입시 그 접수까지 3개월이고요. 또 수능까지는 또 그거보다 조금 더 긴 시간이 필요한데, 이 3개월 동안 변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기가 그 공부에서 깨달음을 얻은 친구들은 9월 모의고사쯤 가서 성적이 올라가면서 더 좋은 입시 전략을 짤 수도 있고요. 네. 또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또 현실에 맞게 또 입시 전략을 짜야 되겠죠. 네. 자, 그럼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실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 드리죠. 네, 학위 선생님. 네. 저희가 이제 앞서 수시 원서 접수 이야기를 좀 나눠봤어요. 네. 올해 수시 지원은 2016학년도랑 달라진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네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은 모집 비율이 지난해 66.7%에서 이제 올해 전국 4년제 대학교가 한 69.9%니까 지난해보다는 수시 모집비율이 좀 증가했고요. 네. 두 번째는 수시 유형이 이제 크게 네 가지로 보죠. 교과, 종합, 논술, 실기특기형 이렇게 보는데 학생부형이라고 하는 교과 전형하고 종합 전형의 모집비율이 증가했다라는 걸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든지 또는 면접 방법이라든지 소위 이제 우리 전형 요소라고 하는데요. 뭐 이런 것들의 대학들의 변화가 좀 많이 있으니까 본인이 지원하는 대학을 좀 신경 써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형 일정 아까도 우리 김혜지 아나운서께서 원서 접수 기간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초에 한 7일 일주일 동안 접수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 추석하고 겹칩니다. 그래서 추석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뭐 19일에 시작하는 대학도 많고 또 그 전에 시작해서 마감하는 대학도 많으니까 지원하는 우리 친구들이 지원 대학을 좀 이렇게 리스트업 하셔가지고 전형 일정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올해는 추석이 변수가 네. 될 것 같네요. 예, 정지원 선생님, 이제 수시 접수일이 3개월 이제 남짓 남았는데요. 이때 뭐 체크하고 좀 보완해야 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그 희망 대학을 보셨을 때 학생부 종합이어도 뭐 자기소개서나 추천서를 모두 내는 대학이 있고 또 내지 않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그 희망 대학에 서류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좀 확인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논술이나 면접에 들어갈 때 수능 이후에 날짜가 겹치는 학교, 대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의 날짜들이 겹치면 가끔가다 어떤 대학은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섯 번 중에 한 번을 날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면접 날짜나 논술 날짜 정확하게 좀 확인하셔야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본인의 생활기록부를 보고 약점을 좀 찾아가지고요. 그 약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해서 3학년 1학기 때 마지막으로 이제 수시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약점에 대한 기술들을 좀 정확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그 보면 정시에서 뽑지 않고 수시에서만 뽑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인원 정확하게 보시고요. 괜히 난 정시 때까지 거기 가고 싶어서 기다리다가 수시를 빼먹고 써서 결국 극과를 못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희망 대학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는 학생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02-311-5441-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시작합니다. 1교시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입시 전문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볼게요. 오늘 만나볼 학생은 화학 분야의 연구원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2.6등급, 모의고사는 4월 기준으로 평균 4.625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화학, 학생부 위주형, 콘텐츠입니다.
희망대학은 숭실대 화학공학과 SSU 미래인재전형, 국민대 신소재공학부 국민프론티어, 학교생활 우수자전형, 그리고 광운대 화학공학과 광운참빛인재전형입니다. 자세한 상담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화학 분야 연구원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네, 우리 학생 화학 분야 연구원 되고 싶다고 지금 방금 얘기를 해줬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네, 평소 과학 분야에 관심이 많았고 진로 활동과 과학 동아리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면서 화학과학 계열이 적성에 맞는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상담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하기성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주십니다. 예, 학생의 말만 들었을 때는 일단 네. 준비가 좀 어느 정도 돼 있는 학생인 것 같은데요. 우리 네.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오늘의 핵심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이 학생이 이제 그 두드러진 특징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교과 성적하고 모의고사 성적 차이가 좀 크다는 거죠, 간격이. 네. 그래서 또 모의고사가 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아마 수시에서 좀 위축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염려가 되는데 9월까지 좀 모의고사 수능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수학 성적이 좀 낮아서 뭐 대학별 고사에 뭐 논술 전형이라든지 혹은 이제 면접에서 인성 면접이 아닌 경우에는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우리 친구는 수시 전형 가운데서도 학생부 교과형이나 학생부 종합형 전형에 좀 준비를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서류 면접에서 진로 관련된 좀 자질을 어필하지 못한다면 경쟁력이 좀 많이 약화될 수 있다. 그래서 본인이 앞서도 말했는데 화학 분야 연구원 되겠다 이런 것들의 진로 비전을 좀 나중에 내가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걸 좀 구체적으로 자기소개서에 좀 어필을 해야지만이 경쟁력이 높아지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분명히 화학공학과 가고 싶다고 했는데 모의고사에서 화학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아요. 이런 점이 이제 좀 모순인데 앞으로 공부함에 있어서 원인을 좀 분명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나 화학 과목은 생각보다 정리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념 정리하고 문제 풀이를 병행해야 되는데 본인이 얼만큼 개념 정리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진단도 좀 하시고 혹은 만약에 이제 전략적으로 보면 꼭 전공을 화학공학을 한다고 해서 화학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니까 만약에 이제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을 선택하는 부분들도 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걸 특징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하기성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수시와 정시 경쟁력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은 80, 정시 경쟁력은 20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예, 앞서 뭐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제 수시 꼭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평가도 80% 주셨습니다. 네. 뭐 좀 네.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교과 성적하고 모의고사 성적이 뭐 크게는 2등급 이상 차이가 나니까요. 네. 우리가 뭐 수시 지원 전략 짤 때 사실 객관적 판단 기준은 6월 모의 수능 결과 또는 9월 모의 수능 결과로 정시의 가능성을 먼저 타진한 다음에 뭐 상향할 거냐 적정할 거냐 아니면 보험 지원할 거냐를 결정하는 건데 우리 친구는 지금 모의고사에서도 특히 이제 그 비중이 좀 큰 과목이 수학 영어인데요. 이런 것들이 성적이 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학습을 한다고 해도 정시에는 좀 불안전하기 때문에 수시에서 좀 가능성을 높여야 된다라고 진단이 됐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학생 유리한 전형 수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아무래도 1순위는 이제 종합 전형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을 봅니다. 6월 모의 수능까지 봤을 때 컨디션을 말씀드리는 건데 교과 전형은 뭐 정시 경쟁력이 좀 낮은 친구들이 어떻게 이제 교과가 좀 더 좋았을 때 합격을 안정적으로 좀 도모해 볼 수 있는 그런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리 친구가 목표하는 뭐 숭실대나 광운대 이 정도 수준에서 교과 전형은 좀 약간 또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9월까지 보신 다음에 어차피 타협을 하는 개념에서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불확실성이 아주 높은 종합 전형만 6개 쓸 건 아니고 좀 교과 전형을 갖다가 한 2개 정도 이렇게 우선순위를 두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교과 전형도 최장력 기준 수능을 요구하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수능 학습 마지막까지 하셔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친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건데 강점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거냐면 교과 성적 추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상급 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성적이 좋아졌다라는 강점을 적극 활용하면 될 것 같은데 특히 또 화학 관련된 학습활동 뭐 좋은 점들이 강점이다 이걸 좀 부각하면 되겠다 그러면 뭐 약점 요인도 있겠지만 좀 더 좋은 경쟁력을 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종합적인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뭐 서류의 자기소개서 또 1단계 통과하고 2단계 내려갔을 때 면접에서 본인의 어떤 화학공학과 관련된 그 이후에 전공한 다음에 어떤 진로 비전에 대한 자기 어떤 소신을 명확하게 밝혀낸다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 한 종합전형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좀 나열하고 있다라는 느낌, 그다음에 상기한 느낌을 준다는 어떤 비교 활동들이 있는데, 요거 이제 스토리로 연결해 주는 작업이 대단히 중요한 학생이다라고 분석이 됐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정시까지 마지막까지 준비하셔야 되는데, 아마 네 개 영역 모두 공부하기는 조금 무리인 학생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돼서요. 그래서 세 개 영역,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영어를 제외한, 그러니까 영어를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4순위에다 놓고 수학과 국어 이렇게 세 개 영역에 대한 학습을 한다면 정시에서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분석이 됐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 아마 1순위를 종합 전형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께서 교과 전형을 주시니까 좀 했을 것 같은데요. 안정성을 위해서 교과 전형을 1순위로 주셨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성적에 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살펴주실까요? 네. 이번 6월 모의고사 가채점 이제 점수를 보시면 국어는 이제 85점 2등급이 예상이 되고요. 수학 가양 같은 경우는 73점에 5등급 예상이 됩니다. 영어가 많이 저조하죠. 역시 50점대에서 5등급이고 한국사는 이제 자연계 학생들인데 이번에 뭐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이제 굉장히 고득점이죠. 1등급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학하고 지구과학인데 지구과학 같은 경우가 지금 3등급으로 괜찮고요. 화학이 계속 이전에 모의고사에서 그랬는데 5등급 형성이 됐었습니다. 4월하고 이제 비교를 좀 해보면 국어는 4등급에서 분명히 이제 2등급으로 향상이 됐고요. 수학 가양 같은 경우는 6등급에서 5등급으로 고무적입니다. 왜냐하면 졸업생이 한 6만 명 이상이 또 가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등급이 향상이 됐다라는 건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영어는 5등급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학이 4월에 4등급에서 5등급으로 하락된 거 또는 지구과학은 3등급으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친구가 6월 기말고사가 끝나고 7월부터 8월 이렇게 9월 모의 수능까지 공부함에 있어서 전략을 좀 수립하셔야 되는데 모의고사는 이 정도로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이번 모의고사 성적을 봤을 때는 이제 내신에 비해서 조금 많이 낮은데요. 네. 앞으로 그래도 이제 모의고사와 수능을 위한 좀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글쎄 뭐 네 개 영역을 고른 학습을 하고 고른 성적을 성취를 해서 대학 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만약에 이제 아까 우리 김혜지 아나운서님도 우리 친구 입장에 생각이 있는데 종합형만 생각하면은 사실은 네 개 영역 다 해야 되는 구조예요. 근데 네. 교과형을 생각하고 이제 이후에 추천드리는 대학을 만약에 정시에 못 간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최장력 기준이 어차피 뭐 두 개 또는 세 개 이렇게 요구하니까 수능에서 우선순위를 아무래도 네 개 영역보다는 세 개 영역에 좀 집중 우선 학습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제일 마지막 4순위에 놓으시고 국어하고 수학 그 다음에 과학탐구 두 과목에 좀 더 집중학습을 하셨으면 좋겠다. 특히나 이제 효율적인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그 과학탐구 같은 경우는 1주력 과목하고 2주력 과목을 정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1주력은 9월 1일 날 모의수능 볼 때 안전하게 만점이나 1등급 받을 수 있는 과목에 좀 더 우선 투자하는 거고요. 2주력 과목은 뭐 9월에는 좀 못 볼 수 있는데 수능까지 보고 가는 거. 왜냐하면 이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정시에 그 탐구를 갖다가 한 과목 반영하는 대학도 있거든요. 근데 뭐 두 개 3등급 나오는 것보다는 하나 1등급, 하나 4등급 이렇게 나오는 게 오히려 전략 면에서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우리 친구가 이거는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원 가능한 대학 또는 생각하고 있는 대학에서 한국사가 수시 전형에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사에 대한 학습 부담보다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교과형을 염두에 두시고 세 개 영역에 국수탐에 절대적인 시간을 많이 쓰시고 영어는 뭐 기존에 하셨던 어떤 학습 패턴을 모의고사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친구가 충분히 이해했길 바랍니다. 네. 자, 지금부터 이제 학생부에 대한 평가 나눠볼게요. 교과 성적부터 살펴주시죠. 네, 우리 학생 1학년, 2학년 평균 내신인데 점수가 좋은 과목부터 순서대로 살펴보면 과학이 좋습니다. 2.04등급이고요. 그다음에 자연계답게 수학이 2.2등급, 국어가 2.94등급입니다. 역시 모의고사랑 비슷하게 영어가 좀 안 좋죠. 3.5등급으로 역시 평균은 2.6등급 하고 있습니다. 3학년 1학기에 중간고사를 반영한 평균은 2.5등급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말고사까지 잘 보시면 등급이 좀 향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적 추이를 좀 볼 텐데 주요 과목만 보시면요. 우리 학생은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뭐 3등급에서 4등급, 3등급 갔다가 2등급으로 향상되는 추이를 보여주시고 수학은 굉장히 좋죠. 3등급에서 2등급 갔다가 다시 주춤했는데 1등급으로 회복하는 성적입니다. 영어는 계속 3등급, 4등급 또 다시 3등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친구는 뭐 정성평가에서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교과 성적이 향상된 점이 굉장히 그 플러스 요인으로 그러니까 학업 역량이 분명히 마음먹으면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학업 의지를 어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뭐 좋은 거라고 보는데요. 일단 뭐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 전과목 성적, 그러니까 4개 교과에 대한 과목 유지하되 특히 그 과학을 조금 더 신경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일어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3학년 1학기 성적이 하락되면, 특히 기말고사가 떨어지면 종합형에서 생각하고 있는 대학에서 강점이 사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은 기말고사 대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성적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 살펴볼 텐데요. 먼저 하기성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이고요. 구름에 수상 경력, 자율 활동, 진로 활동, 독서 활동 있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이제 비교과 활동도 좀 저는 뭐 맑음을 좀 많이 기대했는데 네. 이제 생각보다는 지금 구름 쪽이 좀 많았어요. 하기 선생님, 우리 학생의 그 비교과 활동 좀 더 구체적으로 평가해 주시죠. 네.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좀 분석할 수 있는 비교과 활동에서는 이제 동아리 활동하고 봉사 활동을 들 수 있는데, 보시면 이제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과학 동아리 활동을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대단한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학생부 종합형에서 동아리 활동을 얼만큼 했느냐보다는 그 활동 조직 내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또 주도적으로 했느냐 이런 걸 좀 평가하는데, 거기서는 좀 우리 친구의 강점을 파악하기 조금 아쉬운, 그래서 네. 아주 긍정적일 수는 없는 이런 요소가 있고요. 두 번째 봉사활동은 1학년 2학년 각각 56시간 또 73시간 초등학교 가서 봉사활동 꾸준히 수행한 거는 아주 긍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진정성 있는 봉사에 대한 이제 그 어필은 좀 다소 부족할 수 있는데, 뭐 자소서에 혹시 이제 3번 문항에 이걸 포함시킬 때는 조금 어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보통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이제 나머지 4개 영역인데요. 수상 경력부터 보시면 뭐 학습 습관 모범상이나 진로 탐색 대회, 또 동아리 체험 활동 보고서, 뭐 과제 연구 보고서 대회 장려상 받은 거. 근데 이제 교과후 수상이 많지 않아요. 2학년 때 지구학 1, 그다음에 미적분 투에서 수상을 했는데, 뭐 교내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어떤 대회에 참여한 거, 또 수상한 점은 좀 긍정적인데, 뭐 대회 성격이라든지 또는 그 대회가 갖고 있는 수준, 여기에 대한 이제 검증이 입학사정관들이 할 때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좀 제가 겸손하게 수상 경력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활동인데, 역시 그 우리 학생의 어떤 구체적인 사례들이 드러나지 않아서 저희들이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진로활동 같은 경우에는 학교 프로그램 위주로 많이 기술이 돼 있어서 우리 친구가 어떤 진로를 탐색해 가는 것에 대한 구체성이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닌가 분석이 됐습니다. 독서활동 1학년 때는 8권, 2학년 때는 26권, 상대적으로 2학년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뭐 적진 전체적으로는 적지 않은데 이게 이제 독후 기록이 조금 추상적인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3학년 1학기 때는 좀 보완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2학년 독서활동에서 유심히 보니까 화학공학과 화학연구원 되겠다 그랬는데 화학 관련 독서는 좀 적고요. 지구학이나 생명과학의 독서가 좀 많아요. 혹시 다양성에 대한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면 3학년 1학기 독서 보충하실 때는 화학 관련된 책을 조금 더 보완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학생에 대한 성적과 비교과까지 이제 살펴봤는데요. 선생님, 그럼 우리 학생 희망대학 중에서 가장 주목해볼 만한 대학은 어디가 될까요? 예, 여러 대학 말씀해 주셨는데 화면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1지망이 숭실대화학공학과 SS 미래인재전형이고, 2지망이 국민대 신소재공학부죠. 국민프론티어나 학교생활 우수자전형을 질문하셨고요. 3지망은 강원대화학공학과 강훈찬빛인재전형인데, 저는 이 중에서 숭실대화학공학과 SS 미래인재전형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숭실대화학공학과 SS 미래인재전형이 좀 사실 좀 나름대로 좀 인기 있는 그렇죠. 전형인데요. 네. 네, 이 1지망으로 선택해 주신 이유가 뭔가요? 그게 이제 만만치 않은데 종합전형의 최고 상향대학으로 설정을 좀 해본 거죠. 네. 근데 이제 약속해 주셔야 되는 전제 조건은 9월까지 이 지금 형태의 모의고사 추이가 진행된다면 교과형에 대한 지원을 반드시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따릅니다. 그래서 예. 만약에 교과형 안 쓰겠다, 추천해 드리는 교과형을 쓰지 않겠다, 뭐 저는 그 대학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라고 한다면 이제 뭐 강원대 찬빛인재 전형이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맞고요. 네. 적정 조인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조금 올려서, 그러니까 제가 교과형을 좀 더 생각한다면 상향 지원에서는 숭실대로 좀 생각하는 게 어떻겠는가라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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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형을 쓴다는 전제 하에 이제 숭실대를
일 지망으로 써도 된다라고. 역을 약간 적정되지 안정으로 쓴다는 전제하에 네. 숭실대를 뽑아주셨고요. 네. 그러면 이 숭실대 우리 학생이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진단을 좀 내려주시죠. 네. 교과부터 수능까지 화면 보면서 준비도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교과 준비도는 한 별 3개 정도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비교과에서는 2개, 뭐 조금 긍정적으로 본다면 2개 반 정도. 그리고 수능 최장력 기준 없기 때문에 이것과는 무관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숭실대, 우리 학생의 도전 가능성과 또 올해 숭실대 입시 특징에 대해서 함께 설명해 주시죠. 네, 특징과 가능성 화면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일단 모집 인원이 2017학년도 올해 기준이죠. 전형 계획 나왔는데 요강에 21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 2년간의 경쟁률을 좀 보시면 인기가 많죠. 재작년 같은 경우에 12.06대1이었고요. 작년에는 11.1대1이었습니다. 전형 방법 보시면 1단계를 3배수로 통과하는데 서류 100입니다. 그리고 2단계 내려가면 면접 비중이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숭실대가 추구하는 어떤 인재상을 보면 특징을 우리가 간파할 수 있는데 일단 지원한 모집 단위에 대한 전공 그 관심과 열정이 뚜렷한 학생을 좋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자기 주도적이고 또 창의적인 굉장히 성실한 인재를 찾고 있다는 게 특징으로 볼 수 있고요. 서류는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입니다. 학업 역량이 한 25%, 활동 역량, 여기는 이제 뭐 자기주도성의 전공적합성이 한 55%, 그 다음에 잠재 역량은 인성과 발전 가능성으로 나누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면접은 인성 면접을 한 10분 정도 배정하고요. 그리고 잠재 능력 등을 서류 기반에서 면접 보는데 남은 시간을 활용한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접이 10월 22일이니까 만약에 이제 1단계 통과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전제에서는 뭐 구술 준비도 필요할 것 같고요. 최저는 없습니다. 지난해 그 재작년이죠. 2015학년도 입시 결과를 저희들이 추적해 보면 내신만 놓고 봤을 때 교과의 이제 평균 등급이 한 2.4등급 정도 됐어요.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교과일 뿐이고 이제 비교과 가지고 어떻게 될지 또 그 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까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교과 비중이 학생부 종합전형이지만 좀 비중이 크다 이런 거 숭실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수학 성적을 비중 있게 반영하는 것들이 특징이라는 것도 우리 친구가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면접 자체도 쉽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종합전형 숭실대학교를 상향해서 대비하신다면 그 나머지 대학들의 어떤 종합전형의 좀 가능성도 조금은 높아지지 않을까. 용기 가지라는 차원에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추천 전형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학생 위해서 어디 추천해 주실까요? 네, 어디까지나 우리 친구의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뭐 삼촌 마인드로 좀 접근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냉정하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정시의 가능성 먼저 예측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가 좀 부진해서 일단 교과 성적으로 추천하는 대학이 이제 두 개의 대학인데 먼저 경기대 화학공학과부터 말씀을 드리죠. 모집 인원 10명이고요. 두 개 년도 이제 경쟁률이 15학년도에는 9대1 정도였는데 굉장히 지난해 높게 나타났었고요. 그다음에 학생부 교과 100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뭐 특징을 보시면 반영 교과, 그러니까 교과별로 반영 비율이 좀 다르다는 특징이 있죠. 수학하고 영어가 35%씩 반영되고요. 과학이 15%, 그 다음에 국어가 10%, 나머지 교과가 5% 반영이 됩니다. 최장력 기준이 있는데요. 이 대학이 정시에서도 수학 가형을 지정하고 있죠. 과학 탐구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계 합 12, 탐구 한 과목을 또 인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한국사는 5등급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6월 기준으로 만족이 될 것 같습니다. 2015 결과를 보면 내신 성적의 평균이 한 2.8등급 정도였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무너지지 않는다면 좀 적정 지원을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최장력 기준이 관건이 될 수가 있는데 6월 성적 기준 우리 친구가 세계합 10이거든요. 네. 무난하다고 보고 한국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어서 명지대학교 화학공학과 학생부 교과 면접형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모집 인원 10명입니다. 경쟁률은 2년간 경쟁률이 10대1이 좀 넘어갈 때도 있었고 5.5대1 정도 보여줍니다. 1단계 5배수로 학생부 교과 성적만으로 통과가 되시면 2단계 내려가서 면접을 보는 형태인데요. 여기는 지금 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전과목을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뭐 환산 점수를 보시면 1등급 하는 친구들이 30점인데 2등급이 29점 형태하고 있으니까 뭐 교과 성적이 1단계 통과되는 게 문제가 없다면 결국 이제 면접이 관건이 될 수가 있겠죠. 개별 면접 5분으로
기초자료로 작성하는 20분의 시간을 갖고요. 면접을 봅니다. 뭐 평가 항목으로서는 뭐 성실성이나 기초학업 역량, 전공 잔재 역량들을 평가하고 있고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라는 게 또 올해 많은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년의 결과를 보면 합격자 평균 성적은 한 2.73등급 정도 됐었습니다. 추천사에서 적정으로 보는데 경쟁력은 면접에 있다고 보고요. 뭐 교과는 경쟁력이 우리 친구가 충분히 있으니까 우리 친구는 아마 명지대나 경기대를 정시로 어느 정도 성적 득점하면 갈 수 있는지를 좀 먼저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 두 개 정도 대학이 교과에서 무리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한 네 장 정도를 우리 친구가 생각하는 대학의 종합평을 생각하면 어떨까 분석이 됐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까지 선생님께서 살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 상담 받아봤는데요. 더 궁금한 점 있어요? 궁금한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상담 받아보니까 그럼 어땠어요? 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남은 기말고사 성적을 확실히 올려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자세한 내용 이메일로 저희가 정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주시고요. 우리 학생 이제 뭐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수시 전형 어떻게 이제 전략을 짜야 되나 오늘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연락 주셔서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